안녕하세요. 저는 33살이고요. 하남에 살고 있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우진의 아내 최애아입니다. 네. 16년도에 결혼했어요. 지금 이제 3년? 3년? 4년 차? 네, 있으면 4년 차. 직장에서 일할 때 같이 이제 만나서 음악 얘기하면서 조금씩 친해져가지고. 네, 직장 공부. 네, 같은 계열 일이 아니라서. 신청은 제가 했고요. 가끔씩 벅스에 이제 앱 키면 배너를 좀 가끔 보는데, 이번에 눈에 좀 띄게 이렇게 행사가 들어왔는데, 저희가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보셨겠지만 애기 때문에 데이트를 잘 못해서 그 벅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좀 저희도 데이트도 하고 유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아예 정보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. 그냥 처음에 호텔 이런 저런 정보를 많이 이제 하나씩 여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 최종적으로 무슨 이벤트를 해주는데 더 못 들어서 그런가 되게 감동적이었고, 네, 하나도 정보가 없으니까 더 좋은, 그러니까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. 저 웬만해서 잘 안 우는 스타일이거든요. 프로포즈 할 때도 전혀 그냥 아 좀 감동인데 울컥하진 않았는데, 그 이제 영상에 아이도 좀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애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담겨 있으니까 되게, 네, 마음속에 되게 울컥하고 감동이 정말 많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 그 메시지가 되게 저한테는 다른 느낌으로 희생 막 이런 단어가 있어서 되게 감동이었어요. 난 아내 성격은 좀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요. 항상 뭔가 이제 저는 좀 즉흥적인데 아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지하게 항상 매사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에게 좀 될 수 있으면 피해주지 않고 본인이 조금 양보하고 참으려고 그런 성격이고, 또 장점은 지금 말씀드렸던 성격도 그렇지만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즐겁게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, 그런 성격과 장점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옆에 있어도 도움이 될까 하는 좀 미안함이 들 정도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아내입니다. 아, 저는 남편이 되게 제가 생각할 때 제 성격은 되게 털털한데 남자친구 되게 세세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감성적이고 더 약간 여자 같다고 해야 될까? 그런 면이 있어요. 막 이벤트 이런 것도 되게 잘 챙겨주는 편이고 해가지고,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아내로서, 여자로서 저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. 이번 이벤트도 아 되게 이거를 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, 네, 해가지고 그런, 네, 생각입니다. 저는 이제 아내한테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좀 어제보다 더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가 못 봤던 그런 장점들이 더 많이 보이는 아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닮아가고 또 그런 걸로 좋은 영향을 또 역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롭고 차분한 그런 남편이, 예, 되고 싶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아기 낳고 많이 신경을 못 써줬는데 좀 더 오늘보다 더 내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면서, 네, 사랑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저는 이번에
그 저희 상상 커넥트 오면서도 느꼈지만 아이가 되게 흥이 많아서 지금처럼 그냥 밝고 또 음악 좋아하면서 감성적인 아이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는 아빠 밥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. 야.